근데 갑자기 그분이 나를 딱 가르치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술 먹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지 저 새끼처럼 뻗어있는 놈은 안 되니까요. 뻗어있는 놈. 나 뻗어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겁한 놈이라고. 이번에는 피디님 얼굴 나오나요? 아 모자이크 할 것 같습니다. 모자이크? 아 나와야지. 그럼 얼굴 안 나오니까 우리 그냥 막 합시다. 나쁜 놈 만들어보죠. 그럴까요? 나 억울한 선생 많이 안 나오네?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이제 형사 사건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요즘 뭐 늘어나고 많이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성범죄 솔직히 많이 일어나는데 성범죄 중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이게 약간 까리까리한 경우가 있어요. 제일 대표적인 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나잇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경우들이냐면 동창회. 동창회가 요즘에 뭐 불륜의 뭐 메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성범죄도 메카야. 동창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놀다가 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추행 뭐 이런 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. 대학교 MT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대학교 과 모임 뭐 이런 거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. 그리고 요즘에는 남사친 여사친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내지는 여자의 집 비밀번호 아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네, 그걸 왜 알려주는 거지? 뭐 짐 갖다 달라고 말할 수도 사람 되죠. 약간 갑자기 모두 바꾸네. 얼굴 안 나온다니까. 무적인 척해 갑자기. 아는 번호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. 그래갖고 이제 남사친 집에 갔다가 뭐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어울려 노는 경우도 많잖아요. 나, 내 여자친구, 아니 여자친구 아니다. 어머. 나, 내 여자친구, 내 친구. 네. 이렇게 해서 셋이 잘 어울려서 놀다가 뭐 남자애가 어디 이렇게 좀 멀리 좀 갔을 때 그냥 둘이 만났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. 성범죄라는 게 보통 아는 사람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. 생판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. 왜 고민할 게 없냐면 나 이 사람 전혀 모르는데 나 이 사람한테 뭐 강제추행 당했다 뭐 강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. 아 그렇죠. 사실 아예 모르는 사이. 아예 모르는 사이에서 피해자가 나 이 사람한테 강간 당했다 이러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그냥 강간 혐의 다 인정돼요. 근데 이제 아는 사이다. 그 이제 힘들어져. 그치, 연인일 수도 있는 거고. 네. 썸도 있고. 있고. 또 이럴 수도 있어요. 술 취해서 갑자기 뭐 이 남자가 멋져 보인다거나 갑자기 이 여자가 예뻐 보인다거나 그래서 뭐 로맨틱해져서 술 취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깨고 났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. 여자 입장에서 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내가 이럴 리가 없어 이럴 수 있어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술을 잘 안 먹잖아요. 아, 많이 먹어? 왜 술을 안 먹어요? 근데 요즘에는 대학 다니는 대학생들이 물론 술 많이 먹기도 하지만 술 잘 안 먹는 경우도 친구들도 꽤 많아요. 술 조금 먹으면 팍 뻗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쵸, 못 먹는 친구들. 건강 생각하는 사람도 요즘 많아요.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. 요즘에는 자기 술 안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가지고. 아, 맞아요. 회식할 때. 엄청 많아졌어요. 맞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뭐 하다가 뭐 폭탄 좀 몇 잔 먹고 그러면 뿅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분은 뭐 술 먹고 실수해본 적 없어요? 전 전혀 없어요. 아, 진짜? 그럼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술 마시고 있잖아. 아니 난 술 먹고 막 봉변당해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. 봉변당하셨다고요? 네, 네. 저는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앞에 신림동에 고시촌이 있어요.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술 잔뜩 먹고 아는 사람이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술이 많이 취해서 정신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고시원에 가서 그냥 바로 뻗어서 자버렸어요. 가자마자 옷 툭툭 벗고 위험해. 네, 소위 얘기하는 빤스나 하나 입고 자고 있었거든요. 위험해. 근데 이제 나 말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또 떠들고 있었지. 그랬더니 옆방에서 이제 갑자기 문을 쾅 열면서 고시 공부 좀 오래 하신 분이 우리 방에 난입하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. 나 말고 두 사람 더 있었는데 그 두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니네 왜 떠드냐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이제 술 먹어서 힘들어서 어떻게 관여는 하고 싶은데 관여는 못하겠고 라고 뻗어 있는데
근데 갑자기 그분이 나를 딱 가르치면서 그래! 너희들은 그래도 술 먹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지 저 새끼처럼 뻗어있는 놈은 안 되니까요. 뻗어있는 놈. 나 뻗어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겁한 놈이라고. 아, 뻗어있는 척하는 줄 알았나? 뻗어있는 척한다고 아, 비겁한 놈이라고. 내 두 명은 영목과 있는데. 근데 내가 그 순간에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일어나서 비겁하다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아니에요. 난 진짜 뻗어있었다고. 나 처음부터 뻗어있었고. 와, 여기서 내가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아니 사람이 되게 힘들어서 뻗어있는데 비겁하다는데 그게 뭔 말이냐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 지금 말장하지 아니야? 뭐 들어 듣고 있었어? 지금은 또 멀쩡하게 막 따지잖아.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나한테 너 안 되겠다고 따라 나오라는 거야. 그래갖고 내 뚜껑 열려있는 상태여서 간다. 잠깐 나 옷 좀 입고 그랬더니 아 그럼 그 이것만 입고 상승 빠진 거야? 팬츠만 입고 빤스만 입고 거기서 내가 막 배경 있었다니까? 길거리 가서 다 빤스 입고 이거 지금 같았으면 아, SNS에 그래, 빤스남 이러면서 조회수 100만이 나와요. 서울대 빤스남 서울대 법대 빤스남 거의 막 싸우기 직전이었어요.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랑 술을 먹고 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. 정신을 이게 술 마시면 이렇게 된다니까. 인생이 뭐 그렇다면서 이게 사람이 술 먹으면 실수를 한다니까요. 저는 한 두 번 정도 술 마시고 누구랑 사귀었어요. 근데 나는 사귄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야. 술 마시고 사귀었어? 네. 한 명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술을 같이 마신 사람이었는데 그냥 술 먹다가 보니까 아, 그러니까 술 먹고 사귀자는 말을 한 거구나. 네, 피디님이랑 같이 술을 먹었어. 회식해서 술을 먹고 사귀기로 했는데 다음 날에도 네 알겠습니다 피디님 네,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한 또 술 먹으면 바로 돌아가요. 다시 또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이것이 아는 사람 원나잇 사건으로 발전을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발전을 해요. 이거 살짝 그거 같다. 이렇게 과외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해도 듣고 공부 안 하려고. 이런 일들이 원나잇 사건에서 되게 흔하게 일어나요. 그러면 남자는 거의 미치겠지. 아니 멀쩡하게 다 그래놓고 왜 그러냐. 특히 술 먹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기억이 끊긴 거지 몸은 멀쩡한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방금 저 같은 경우도 그 가서 막 술 먹었는데 기억이 없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럴 때 여성이 너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덤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. 네.